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제5섹션 인쇄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프린터를 설치하고 제거하는 방법부터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프린터를 설치하는 방법은 일단 시작에 제어판, 우리 제어판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드웨어 및 소리죠? 그러니까 프린터 자체가 하드웨어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및 소리 쪽에 가셔가지고 그 장치 및 프린터, 거기서 이제 프린터 추가를 갖다가 그 선택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뭐 요거 한번 직접 한번 또 보셔야 되겠죠. 우리 시작에 이 부분 제어판에 가셔가지고 이미 배웠듯이 보기 기준은 뭐 범주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같은 기능들인데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묶어놓은 경우, 그 다음에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은 뭐 같은 개념이니까 뭐 이미 배워서 아시겠지만 그죠? 범주에서 우리 하드웨어 및 소리, 특히 우리 프린터는 장치 및 프린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 프린터 모양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프린터 추가다라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기준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뭐 같은 개념이니까 변경한 다음에 장치 및 프린터를 실행하고 프린터 추가 같은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장치 및 프린터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에 장치 및 프린터가 있죠? 거기서 또 프린터 추가를 선택해도 된다. 그래서 장치 및 프린터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 추가해서 설치할 프린터 유형 선택해 주는 거 당연한 거고, 아울러 그 윈도우 7에서는 그 USB 프린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컬 프린터 추가는 USB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는 그 경우에만 선택해 줘라. 그래서 윈도우 7의 특징이죠. 그것도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 유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게 있는데, 로컬 프린터라는 거는 LOCAL, 직접 PC와 연결된 그 프린터를 로컬 프린터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죠? 사무실 같은 데서 많이 이용되는 거고, 그다음에 무선 블루투스 프린터 같은 경우, 그 네트워크 상에서 선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 유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선이고요. 그죠? 또 블루투스 프린터도 있고, 이거는 이제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가 지원이 되는 프린터여야만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은 블루투스가 되기 때문에 블루투스 프린터가 된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바로 인쇄가 돼요. 자,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프린터를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울러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선이나 근거리 무선 접속이 지원, 근거리 무선 접속 프로토콜이 바로 이제 블루투스가 되는 거죠. 그런 프린터를 의미한다. 자, 프린터 제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프린터 아이콘 클릭해서 바로 가기 메뉴에서 장치 제거가 있어요. 장치 제거를 선택해주면 된다. 자, 이제 기본 프린터 개념은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기본 프린터는 시험 문제에 잘 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프린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다음 기본 프린터는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좀 신경 쓰시고요. 자,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인쇄 명령을 했다고 했을 때, 그죠? 이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보내는 프린터, 그게 바로 기본 프린터예요. 그다음 그즉 인쇄 시 프린터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설정되는 기본 프린터로 곧바로 인쇄된다. 뭐 같은 의미고, 그 다음에 현재 인쇄를 담당하고 있는 프린터를 의미한다. 기본 프린터 같은 얘기고, 또 기본 프린터로 그 설정된 프린터 아이콘에는 이 표시의 체크 표시가 나타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지정할 수 있다. 당연한 거겠죠.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지정한다라는 것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또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도 당연히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다음 기본 프린터는 로컬 프린터와 그 네트워크로 공유한 프린트 모두 설정 가능하다. 이거 여러분들 또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시작에 장치 및 프린터를 실행한 다음에 그 나타난 프린터 목록에서 기본 프린터로 지정하고자 하는 프린터를 선택한 다음에 그 기본 프린터로 설정, 또는 바로 가기에서 기본 프린터로 설정. 뭐 기본 프린터 설정은 말 그대로 기본 프린터 설정만 눌러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인쇄 가겠습니다.
문서 인쇄하는 방법은 뭐 파일에서 인쇄 누르면 되고요. 또 인쇄할 문서를 그 프린트 아이콘으로 드래그 해도 인쇄가 돼요. 이거 여러분 좀 재밌죠? 자, 인쇄 관리자 사용 시험지 잘 나오니까. 그 인쇄가 실행될 때 인쇄 그 작업 내용을 보려면 작업 표시줄의 알림 영역에 그 프린트 모양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인쇄 관리자 창이 열린다는 얘기죠. 아울러 또 인쇄가 완료되면 아이콘 사라지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중요하죠. 인쇄 관리자는 인쇄 대기열에 있는 그 큐에 있는 문서의 인쇄 순서를 변경할 수 있고 또 취소 및 일시 중지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말장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인쇄 중인 문서가 인쇄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문서의 인쇄가 있을 경우 인쇄 중인 문서가 완료될 때까지 인쇄 대기열에 쌓이게 된다라는 거죠. 큐에 쌓이게 된다. 또 인쇄 작업에 들어간 것도 시작한 것도 중간에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 이건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쇄 들어간 어떤 문서를 갖다가 뭐 가로 용지로 되어 있는 걸 세로 용지로 바꾼다거나 글꼴을 바꾼다거나 이런 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 수풀 가겠습니다. 수풀 이 SPOL이라는 게 약자예요. 약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실 게 있는데 이 수풀의 S라는 거는 시뮬테이너스의 약자거든요. 시뮬테이너스 Simultaneous 좀 어려워요. 스펠링도 길고 Simultaneous 그러면 동시에 라는 뜻이 있어요. 동시에. 그 다음에 이 P는요 Peripheral. 이 Peripheral이라는 건 뭐냐면 그 주변장치라는 뜻이 있어요. Peripheral 스펠링이 좀 어렵죠. 그 다음에 OOL은 쉬워요. Operation 이건 주변장치라는 뜻이에요. 주변장치.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은 여러분들 우리 오퍼레이팅 시스템 배울 때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오퍼레이션 그러면 수술이라는 뜻도 있고 동작하다 작동하다 그죠?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OL은요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자 그러면 온라인 상태에서 작동한다 동작한다. 어떻게 동작하느냐, 주변 장치를 동시에 작동하게 하는 기능이다 라는 거죠. 됐나요? 자, 수풀은 Simultaneous Peripheral Operation Online인데 가겠습니다. 그 장치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 처리 장치, 우리 CPU의 처리 속도, 처리 동작, 그 다음에 저속의 입출력 장치, 프린터죠. 우리가 CPU는 전자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지만 프린터 같은 경우는 기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아무래도 CPU가 더 빠르죠. 거기서 오는 차이점 그죠? 그렇기 때문에 CPU도 사용을 해야 되겠고 인쇄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동작이 동시에 simultaneous 이루어지도록 operation 그죠? 어떤 상태에서 온라인 상태에서 그래서 수풀 simultaneous peripheral operation online이죠. 처리하는 형태이다. 그래서 수풀이 설정되면 인쇄 도중에도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병행 처리 기능을 의미한다. 방금 전에 이제 Simultaneous Peripheral Operation Online만 알고 있으면 금방 다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죠. 아울러 요거는 또 조심하실게. 그 프린터에서 인쇄를 하기 전에 그 인쇄 내용을요 하드디스크에 임시로 보관한다. 이거 여러분들 또 시험 문제 나온 텍스트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수풀 기능을 사용하려면 수풀에 사용된 디스크 추가 용량이 필요하다. 뭐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인쇄 속도는 수풀 설정 이전보다 오히려 느려진다. 그 프린터 수풀링이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컴퓨터 시스템 효율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 프린터 속성 마우스 이제 그 바로 가기 프린터 속성에 가시면 이제 고급 탭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수풀 설정을 설정해 준다라는 거죠. 고급 탭에서. 자, 수풀 잘 알고 가시고요. 자,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프린터 공유 가겠습니다. 자, 프린터 공유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린터 및 팩스에서 공유할 프린터의 아이콘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가기 메뉴 공유를 선택하여 설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가기 메뉴에 이제 그 프린터 속성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렇죠? 공유 탭에서 공유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터 속성 들어간 다음에 이제 공유 탭에서 설정해 준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 한 대를 공유해서 여러 대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프린터 한 대를 공유해서, 공유라는 건 같이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를 네트워크 상의 다른 컴퓨터도 사용 가능하다. 자동으로 네트워크 공유가 설정되는 게 아니다. 사용자가 직접 공유 설정해 줘야 되고, 또 같은 네트워크 내에서 여러 대의 프린터를 공유할 수 있다. 당연한 거고. 그 대신 기본 프린터는 이제 한 대만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좀 혼돈 오시면 안 되겠죠. 또 프린트 공유가 설정되면 공유 상태를 알려주는 이렇게 그림이 표시가 된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또 프린트 속성에서 뭐 공유라든가 그 프린트 포트 최대 회상도 사용 가능한 용지, 그다음에 수풀 그 속성 설정 그 작업할 수 있지만 그 중요한 건 인쇄 중인 문서의 이름은 알 수 없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직접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프린트 속성에 가시면, 가시기 전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기본 프린터로 설정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프린터 속성에 오시면,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고급에 가셔가지고 그 수풀 설정, 그러니까 인쇄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문서를 수풀한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수풀한 다음에 인쇄를 시작할 거냐, 아니면 바로 인쇄 시작할 거냐, 이렇게 또 윈도우 7에서는 수풀 자체가 인쇄 자체를 좀 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옵션을 줄 수 있고요. 또 수풀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인쇄할 수 있는 기능, 수풀 설정, 수풀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수풀을 사용한다 그랬을 때 또 수풀된 문서를 먼저 인쇄하겠느냐, 그죠? 이렇게 또 윈도우 7에서는 수풀에 대한 좀 디테일한 옵션이 좀 생겼다라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에 공유 탭 방이 부분이죠. 프린터를 공유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이 프린터를 공유를 선택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윈도우 7 윈도우 마지막 시간 5섹션 인쇄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자, 인쇄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 위주로만 좀 정리해 두시면 무난하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문제로 또 마무리 복습하시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